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하는 이 순간은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13.7도. 매트를 켰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특히 이런 날씨는 일교차가 큰 날씨예요. 호흡기 질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피로하지 않게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건강에 적이 뭐냐? 첫째는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그건 간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죠, 제가. 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내고 이러면 간이 나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죠. 우리 내면의 세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무외시, 종교가 성립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글을 썼지만 신간이 편해야 돼. 신간이 편해. 이거는 뭐냐면 신장과 간장이 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쓰고 있는 에너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 특히 공기, 호흡이죠. 호흡은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가장 바탕이 호흡입니다. 제가 지금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 자신 있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기운, 음식이죠. 섭취 에너지, 이 음과 양의 조화. 그러니까 건강하다 못하다는 것은 조화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려라, 동작을 알아차려라.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갖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010-369-9103. 발의 중요성인데요. 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일본의 의사인데 기구치 마무로라고 하는 그 의사가 쓴 책을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책 읽기에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분의 그 주장은 뭐냐면 모든 병은 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발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당신이 아픈 건 발 때문이다. 굉장히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균형과 조화입니다. 제가 비비기능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번뇌가 많으면 가장 먼저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 비우장에 상하는 거예요. 비위가 안 좋다. 그럼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모든 현대병, 암부터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냐면 내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맑은 공기 하나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에너지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허혈한 부분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방에서 허증과 실증 중에서 부족한 거는 채우면 돼요. 보약 먹으면 돼요. 지금은 보약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양 공급 과잉 시대예요. 살이 찌고 비만하고.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예요. 발은 뿌리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상병하치다. 뇌질환, 얼굴 다 발에서 관리한다. 자, 이 얘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왼쪽 가운데쯤 있죠. 이 심장에서 하루에 10만 리터의 피를 뿜어냅니다. 이 굵은 혈관, 동맥을 통해서 피가 나가요. 그럼 이게 피가 돌아가지고 정맥으로 들어와요. 동맥은 양이요, 정맥은 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발을 왜 중요하냐. 발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걷는 것이 왜 좋으냐. 떨어진 거에서 발이 열이 발생이 되고 두한 조결.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머리가 차고 발이 더워지면 이 더운 기운이 올라가요. 기운이 발이 더워지니까 기운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피가 잘 돌아간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맨발 걷기 좋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맨발 걷기 해서 암이 나왔다. 뭐 다 좋아졌다. 이거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맨발 걷기 해가지고 발이 차워지지 않고 발이 더워지고 그 다음에 특히 발가락의 근력이 커졌다. 예. 그 다음에 발의 아치형. 아치는 아시겠지만 발이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아치 모양이 살아났다. 그제죠. 여의도에 갔다가 나이 드신 분이 어르신 두 분께서 한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헷갈리는 걸 붙잡고서 발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친구분인가 봐요. 이거 종아리가 중요한 거야. 이 운동해야 돼 하면서 시범을 보이셔가지고 그 어르신하고 그 친구분하고 비교해보니까 그 어르신은 얼굴에 기운이 돌아요. 저는 얼굴 보면 압니다. 활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분은 그렇게 얼굴에 이렇게 생기가 없더라고. 그걸 강조하시는 거야. 이거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십시오. 발 뒤꿈치 들고 걸으십시오. 발 뒤꿈치 들고 줄넘기 하십시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축시법을 한다. 발가락의 근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심이 뭐냐면 발의 아치. 저는 발 관리를요. 어마무지하게 합니다. 과거하고 달라요. 저는 샤워만 하고 나면 양발만 벗으면 제가 또 이 버선을 잘 보세요. 버선을 신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괜히 신은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해져가지고 인터넷에서 또 구입을 또 했습니다. 이걸 수면 양발도 신고 이것도 신고 자는 거야, 잘 때. 또 촬영할 때 보여드리는데 제가 발을 또 벗어보겠습니다. 자꾸 보여드려야 돼. 아치가 뭐냐, 요거예요, 요거. 제가 발 관리, 막대 밟기 전만 해도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뒤꿈치에 굳은 살이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발가락 사이에도 굳은 살이 있어요. 발 관리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이 더워지고 나서는 이 굳은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주물러줘요. 이렇게 이 크림 바를 때 바세린 발라가지고 자꾸 발가락 탁 이렇게 마사지해 주고 이런다고. 이거 밟는 거 기본이고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내가 막대 장사 안 합니다, 이거. 이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막대 하나, 벽돌 하나가 이런 발 자극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치를 만들어내요. 아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추진력을 평발은요, 피곤해져요. 그 나이가 먹으면 아치가 무너집니다. 왜?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제도 전철역까지 달리기 하고 일부러 저는 달리기 해요. 우리 제가 홍대 입구역이나 공덕역이 경의중앙선 탈 때 이 밤에 이 대학생들이 달리기를 많이 합니다. 열차를 놓치면 한 20분씩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뛸 때 저도 같이 뛰는 거야. 과거 같으면 이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못 뛰었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첫째. 달리기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힘이 좀 약한 남자애들 제가 이겨먹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하고 달리기 할 분 오십시오. 제가 농담을 합니다. 이 언니들한테 옥상 가서 한번 뛰자고. 그 정도로 이 발을 관리를 해주니까 아치가 살아있어요, 저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관리. 버스 정류장에서 종아리가 중요한 거야. 제2의 심장이야. 펌프야. 제2의 펌프입니다, 진짜. 발은 심장, 발과 종아리는 펌프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무너져요. 못 걸어보세요. 인생 무너지지. 휠체어 타고 다니면 첫째 우울증 생기게 되고 자신감도 없고 제 눈빛을 봐주십시오. 눈빛에 생기가 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저는 저한테 마인드 컨트롤, 자기 체면을 걸어요. 나는 20대야. 아, 반드시 내가 복을 짓는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이야기, 복 짓는 부처님 설법을 전할 거야. 아울러서 우리 민족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중요합니다. 어제 개천절 행사에 제가 다녀왔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이거 왜곡한 거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최소한 역사는 바로 세워야 한다. 상고사부터. 단군이라고 하는 신화는 신화가 아닙니다. 명상의 근원이 우리 한민족 단군 할아버지예요. 명상을 통해서
이롭게 하고 돕는 홍익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 게 곰부족이에요. 호랑이 부족하고 곰부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수도가 없어요. 다 우리 지금 저 간도 땅, 만주 땅이 다 우리 한반도, 우리 동이족의 땅입니다. 그거 다시 찾아야 돼요. 사실 우리 역사를 너무 몰라요. 지금 일본 사람들 핵 오염수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핍박받고 고생했던 이 힘들게 했던 민족이 어디예요? 아시죠? 일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일본은 합방하고 나서 현대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물론 주권을 뺏겼지만 해방이 지금은 되었지만 그렇지만 중국은 사람 갖다 바치고 공물하고 그냥 헌납하고 이 사대주의가 중국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을 우리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을 해야 돼.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면은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요. 어제 그 문 박사님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 한반도 남북한만 가지고서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주변 국가들이 전 세계인들이 동의를 해야 통일이 되는 거야.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정신, 특히 효라고 하는 이 세계적으로 소중한 것은 홍익인간정신, 돕고 이롭게 하고 이거를 없앤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7명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국노예요, 매국노. 교육이념에서 그걸 제외하자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국노입니다. 선선민족이 아닙니다. 건국 이래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인과응보가 반드시 존재해요. 내로남불 하고 있고 정말 보면요. 한심한 거야. 남의 허물만 보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만. 자기 허물은 볼 줄 몰라요.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한번 깨어서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천손민족이 우리 민족만 화합을 하면은 분명히 세계의 1등 국가, 정신문화와 우리 문화가 우리 한민족, 우리 동이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그 게임하는 거 보세요. 세계 최고잖아. 바둑하는 거 보세요. 이거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정말 뛰어난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한다. 발 자극 제가 누차 얘기하죠. 이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발 아치를 자극할 수 있다. 각 부분을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귀탱이를 이용해서 각 발 부분을 자극한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발끝을 걸어놓고 발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 해서 발가락 힘이 세다. 저는 발 아치가 완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20대 아이들하고 달리기 한다니까 진짜. 이게 안 살아있으면요. 달리기 못합니다. 종아리나 이 허벅지는요. 돌입니다. 돌. 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발관리의 핵심은 뭐냐. 첫째, 균형을 잡아야 한다. 바르게 걸어야 합니다.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다 고쳐집니다. 웬만하면 수술 안 하고 다 고쳐져요. 근력만 나눴으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발 신고 있는 거 한번 밑에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달아지고 있으면 상태가 아주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발 뒤꿈치나 앞부분이 이렇게 균형이 다르게 많이 달아지고 있다.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 분명히 이상이 온다라고 하는 전조 신호입니다. 바로 그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정선근 박사님 제가 참 그 좋은 방송을 해요. 유튜브에서 정선근 검색해 보세요. 허리 요통이요. 운동하면 다 고쳐요. 협착증 다 고쳐집니다. 웬만한 거는. 이게 뭐냐면 바른 자세에 있다. 제가 실제로 자세 교정해서 허리 통증 낫게 한 분들이 계셔요. 똑바로 걷고 당당하게 허리 딱 펴고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아주 건방지고 오만하게 걷고 고개 딱 켜들고 고개 운동하고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안 빠져요. 머리 조탁 해주고 이렇게 두들겨주고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들겨주시고 비벼주고 주물러주고 주물러주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실천하면 그냥 만사가 형통합니다. 몸이 편안해집니다. 신간이 편안해집니다. 이 막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소화기능입니다. 가장 이 문제는 뭐냐? 소화가 잘 되고 이게 배설이 잘 되면 성인병 안 걸려요. 생체 나이를 정확히 측정하면 40살. 아주 기분 좋으면 39살. 그렇습니다. 40이에요. 지금 66세, 65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체 나이는 25년이 젊다.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저 보약 먹는 거 없습니다. 오로지 운동하는 겁니다. 발 밟는 거 제가 하루에 15분, 20분 꼭 합니다. 전근할 때. 이거를 밟고서 내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이걸 해주고 항상 주물러주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의 세 가지 요건. 첫째, 발목을 유연하게 하라. 발목을. 발목도 돌려주시고 발목을 유연하게 해주고 아치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평발이 되면 베려버리는 거예요. 못 걸어요. 피곤합니다. 아치를 유지해주고 발목을 유연하게 해주고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굳은 살이 없어져야 되고 굳은 살 있는 분도 굳은 살 빼세요. 순환이 좋아져요. 그리고 맨발 걷기 좋은데 단 이거 아셔야 돼요. 바닥이 찹단 말이에요. 걸어주면 열이 납니다. 발에서 땀이 납니다. 제가 요즘은 발에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안 나다가 이거 하기 전에 안 났거든요. 나이가 들면 물이 부족해져요. 아이들 피부 만져보세요. 촉촉하잖아. 저는 일부러 얼굴에다가 영양 크림 발라요.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응보. 베푸는 만큼 투자하는 만큼 발도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발이 항상 덥고 발에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없는 거예요. 이거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발목, 발, 아치. 굳은 살 없애고. 무지외반증이 뭐냐면요. 여기 뼈가, 자, 이게 튀어나오고 이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은 자연히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으로 하는데 건강에 치명탑니다. 해로워요. 허리 통증 올 수 있습니다. 발 관리 잘하시면 발을 똑바르게 관리하고 똑바로 해주면 다 고쳐요. 뿌리입니다. 뿌리. 기본입니다. 기본. 두한 족열, 상병하치.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맨발 걷기 해가지고 발에서 열이 난다 하십시오. 맨발 걷기 하는데 찹다, 차워졌다, 발이 냉하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병 고치려고 하다가 병 듭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예. 이게 항상 우리가 순환을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카락이 빠진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두들겨주고 비벼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막 비비잖아요. 피부가 지금 제가 봐도 부드럽고 촉촉하고 어떤데 잠을 푹 자고 나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평발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발에 아치가 무너지고 있다.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발을 잘 관찰하시고 발을 관리하시고 발가락도 자주 만져주시고 평발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운동 하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됩니다. 걷고 달리고 저는 자전거 타고 운동기구 하고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건강입니다. 저는 그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세계적인 플랫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익정신을 알리고 이롭게 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복이 되는 것을 무량한 복을 짓겠다고 하는 게 원력입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원력이에요. 남을 위하고 첫째 내가 좋아요. 제가 복을 지어놓으면 이 복은 어느 누가 어떤 도둑놈이 어떤 불이나 물이나 못 가져갑니다. 제 복은 제가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이롭다. 행복하다. 제가 매일같이 부처님 설법을 전하고 지혜와 자비의 글을 쓰면서 나는 행복하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파 보십시오. 그런 마음 못 냅니다. 괴로운데, 짜증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종아리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발목 관리도 하셔야 되고, 아치 관리도 하셔야 되고, 주물러주고, 비벼주고,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잘 활용하십시오. 정말 좋은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무병장수 하시기를 부처님께, 약사열의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 약사열의 불.